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방미 분위기를 드는다면서 재미 친야 대표 이 대표를 MBC가 인터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그 대통령 그 실에 만찬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이들은 밖에서 시위를 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역자다 이런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이 당사자는 지금 문재인의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인 걸로 알려졌고 이 미국에서 주로 반미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인데 이 당사자들을 MBC가 인터뷰해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MBC 제3노조가 지금 그 방송 패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안에 해설한 패널이 친여 성향보다 친야 성향이 9배나 많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의도적으로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해방을 놓고 비방하고 비판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방문했을 때도 그때 뒤에서 몰래 녹음하듯이 방 찍어가지고 그걸 자막을 왜곡해가지고 보도했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걸 MBC가 조작해갖고 보도하고 그걸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간에 이간질 하려고 했다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행태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단체 일부 회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간에 백악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태극기를 들고 현수막을 들고 막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뭐 이 한미 간에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뿐만 아니라 북한을 두둔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MBC가 하이킥이라고는 신장식의 하이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전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주제로 미주의 민주 참여 프로그램 이 KAPAC 이 최강철 대표와 13분 가량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진행자인 신장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봤을지 윤석열 대통령 양원 합동 의회 연설 현장에 직접 다녀온 분이 있다. 먼저 미국 현지 반응을 설명해 달라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최광철은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17년에 이 KAPAC 즉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을 설립했습니다. 자,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일부 회원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6일 날 백악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 최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능숙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것을 미국에 퍼줬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다.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신장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 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 맞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MBC는 방송 직후에 이 최광철의 발언 전문에 미 현지 바이든은 성과 윤은 얻은 게 없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성과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얻은 게 없다 이 제목을 달아가지고 인터넷 기사로 송고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에 백악관 앞에서 열린 시위와 관련해서는 최광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포럼에 참가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 사진이 다 나오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장식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에 음주운전 함탈에 그리고 무면허 운전 사찰에 전력이 논란이 돼가지고 2020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방송을 쭉 이어왔습니다. 자, 김어준과 함께 그동안 이 진장 시기가 교통방송에서 쭉 편파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다시 MBC로 둥지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최광철은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 현지 포럼 등을 주최하면서 정권 지지 활동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있던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낙연, 송영길, 김경수 등이 이 단체 행사에 축사를 보냈고 민주당의 김경협, 윤건영 등은 직접 기조연설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 최광재를 비롯한 단체 임원진 작년 8월 달에 양산에 문재인 사저를 방문해서 1시간 넘게 환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이들에게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공공 외교 활동을 펼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 연방 하원들을 상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 최광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의 미주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런 미국에서 계속 이 말하자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그 현지 주민들과 현지 우리 교민들과도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통은 지난 2월 달에 이 최광철을 자문위원회에서 해촉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MBC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방송을 보냈다. 그러니까 MBC 노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걸 패널을 조성해 보니까 자, 친여당 패널은 해당 기간 동안에 4명 출연했고 친야당 성향 패널은 37명이나 출연했다. 무려 9배나 많더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방송이 정상화 안 되니까 이 방송이 그야말로 정상화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홍보부 역할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전투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이 방송 정상화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나아지겠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벌써 정권 교체가 된 지 1년 돼서도 많은 국민들은 자, 이 정권이 아직도 민주당 정권인지 착각할 정도로 방송만 들어보면 특히 MBC와 KBS 이런 YTN 같은 방송을 들어보면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많은 이 성과인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같으면 예전 같으면 방송사에서 각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뭐 의회 연설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나 뭐 활동하는 곳곳에 이런 활동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특집하고 자담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텐데 자,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손잡고 백두산 올라가고 이것은 수시간 동안 특집 방송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저 부산에서 이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면 영국에 도착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마치 통일 넘어서서 이제 열차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횡단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보도했던 것이 바로 이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폄훼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여론이나 지지도가 올라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는 아직도 방송에 대해서는 자 뭔가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바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어겨가지고 방송을 통과하고 이 통제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걸 빨리 깨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데서 그래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법은 잘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권은 무너지고 있고 아니 정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큰 손해를 보고 있고 그걸 보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주거나 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도움이 됐던 많은 이 국민들은 분통을 느끼고 있다 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방송 정상화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한번 이런 뉴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